예, 안녕하십니까. 크래쉬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검열이요. 여러분들, 검열이라는 표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이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항에서도 검열을 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민주화가 충분히 되지 못했던 80년대, 90년대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서적이나 뭐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작품들까지 검열이 됐죠. 검열했다는 게 뭐예요? 검사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검열된 정보, 뭐 검열하다, 검열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 이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된, 그죠? 검열된이란 형용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Censored in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information은 여기 명사로요. 그죠? 명사로 뭐 정보란 뜻인데 censored가 무슨 뜻이라고요? censored 하면은 형용사로 검열된 이런 뜻이겠죠. 그죠? 검열된. 얘네들도 어떻습니까? 그 주로 그 형용사 형태에서 많이 일어나는 어떻습니까? PP가 원래는 PP였어요. PP가 형용사로 쓰이는 친구들입니다. 그죠? 원래 이제 그 센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센서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센서 그러면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검열하다는 동사죠. 그쵸? 검열하다는 동사인데 어떻습니까? 이 센서에다가 ed, 그쵸? ed 형태가 되고 또 ed 형태가 돼서 뭡니까? 이 친구가 동사 과거가 되고요. 얘는 뭐예요? pp, 그쵸? 과거분사죠. 과거분사가 돼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는 이 원리에 쏜 겁니다. 센서는 무슨 뜻이야? 동사로 검열하다. 센서드는 동사어는 검열했다. 이 친구는 뭐야? 검열된, 그렇죠? 형용사니까 검열되어진, 검열된 이런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예 보시는 것처럼요. Censored information 하면은 검열된 정보 이런 뜻이겠죠. 검열된 정보. 괜찮으십니까? 예, 그럼요. 실제로 이런 표현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funds will be spent to support access to censored information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funds는 뭐예요? 명사로 쓰였죠.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뭐 기금, 뭐 돈 이런 뜻입니다. 기금, 돈. 기금, 돈이 will be spent, 그쵸? 비동사 플러스 pp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동태죠? passive예요. 이렇게 수동태 되었고요. 그럼 뭐예요? 그 기금이 사용되어질 거예요. 사용되어질 것이다. 뭐 하는데? to support, 그쵸? 지지하는데, 그쵸? 뭐 하려하는데, 지지하는데, 지원하는데 사용된대요. 뭐 지지하고 지원합니까? 그죠? access,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access, 뭐예요? 접근입니다. 접근, 접근을 하려하는데. 근데 뭐의 접근이? 여기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뭡니까? 전치사죠.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금 명사 오잖아요. 그래서 access to censored information 하면 뭐예요? 검열된 형용사로 했습니다. 검열된 정보에의 전치사죠. 검열된 정보에의 access 접근을 하려 하는데 지지하는데 그 기금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funds will be spent to support access to censored information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제 강의 밑에 리플을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저희 사이트 글 남겨주시면 추가 강의 준비해드릴 테고요. 예,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